자, 정용이 DA16입니다. 또 스피킹 안 했어요, 네. 근데 뭐 배웠나요? 오늘요? 예. 무엇을 하는 중인지 물어보고 답하는 말이요. 자, 오늘 설명하는 거좀 많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울 거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이에요? 네. 네. What are you doing? 자, 먼저 이 친구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네. 예. Doing은 어디에서 왔냐? 네. Do에서 왔겠죠. 네. 네. Do의 뜻은? 왜 뜻이요? 예. 어이구야, Do의 뜻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Do의 뜻은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아하다. 아. 읽어볼까요? 두. 홈워크. Homework. Do homework. Do homework. 내 뜻은 홈워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 아이고야. 홈워크를 초등학교 6학년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숙제. 오케이. 그럼 do homework는 무슨 뜻이겠어요? 숙제하다. 숙제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자, do가 하다라는 뜻인 거는 이미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네. do 하다라는 뜻이고, does도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많이 다음에 들었어. did도 있는데 did는 했었다라는 뜻이고요. 네. 뭐 얘도 그렇고 전부 다 원래 고향은 여기야. 네. 자, do의 뜻이 하다니까 당연히 무슨 시예요? 에? 당연히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뭔 소리죠? 자, 네. 모든 하다시는 끝에 이와 같이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달리다가 뭐죠? 달리다요? 예. 달리다가 뭐예요? 런. 런이죠. 네. 오케이, 런도 네. 이렇게 러닝이 될수 있고요. 네. 가다가 뭐죠? 고. go. go도 그러면 고잉. going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먹다가 뭐죠? 인. 예? 아, 인트. eat. 이트. eat도 eating이 될 이링. 수가 있어. 네. 자,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는 건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하다시에 ing를 붙이는 이유는 뜻을 바꾸고 싶어서거든요. 뜻을 바꾼다고요? 다른 뜻으로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본 뜻은 가지고 있되 약간 뜻을 바꾸고 싶어서. 뜻을 네. 많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네. 약간 바꾸고 싶어서 그런데, 자, 그러면 do가 doing이 되면 안타깝게도 한 가지 뜻만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 결정되는 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뜻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doing은 두의 뜻이 하다였죠? 네. 그러면 뭐가 될수 있냐면 하는 하는 중인? 중인, 뭐뭐 하는 해도 되고요. 뭐뭐 하는 중인, 똑같은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될수 있냐면 하는 것. 뭐 하는 것 해도 되고, 뭐뭐 하기 해도 돼요. 네. 같은 뜻이에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수영하기 하고 수영하는 것 똑같은 뜻이죠. 네. 자,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나 뭐뭐 하는 것, 원래 뜻이 하다란 그냥 하다시였는데 ing를 붙여서 하다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doing이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원래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러닝 볼까요? 그럼 러닝도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네. 런의 뜻이 달리다면 러닝은 뭐가 되거나 뭐가 될 달리는 것 중인,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리는 중인 또는 달리는 것, 달리기 이런 뜻이겠죠? 네. 자, 달리는 중인, 달리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달리는 중인. 어떤 시? 그렇지. 일요일 날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네. 읽어볼까요? 러닝 맨. 아, 러닝맨이죠. 러닝 맨. 러닝맨의 뜻이 달리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네. 알겠습니까? 그거 네. 보면 원래 러닝맨은 뭐 게임할 때 쫓고 쫓기고 뛰어다니고 하는 게임이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러닝맨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분들. 그래서 러닝이 되면, 러닝이 이 뜻으로 쓰이면 원래 하다시가 무슨 시가 됐냐?
어떤 시. 어떤 시가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달리는 것, 달리기란 뜻이면 무슨 시로 바뀌었죠? 이름 시.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거니까 이름 시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계속 러닝으로 설명을 할게요. 네. 자. I am running. I like. 자, 선생님 똑같은 거 썼죠. 네. 그렇죠. 근데 I am running은 무슨 뜻일까요? I am running이요? I like running부터 하자. I like running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누가나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 네. 그 뒤에 온 러닝은 달리는 중인 좋아해요? 달리는 것 좋아해요? 달리는 것. 그렇죠. 나는 달리는, 그러니까 얘 뜻, 아까 전에 러닝이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그랬죠? 네. 근데 I like running이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달리는 것, 달리기. 난 달리기 좋아해.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얘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아, 이름 시, 이름 시. 그러니까 왜 그랬지? 어떤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무엇 달리는 것.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달리는 것일 때고요. I am running은 무슨 뜻일까요? I am running이요? 나는 달리는 중인. 자, 이거 한번 볼까요? I am happy. I'm happ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죠. 네. happy의 뜻이 뭐예요? happy의 뜻이요? 예. 행복한. 그럼 무슨 시예요? 행복한은 어떤 시? 어떤 시고. 선생님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비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이 되었고요. 이게 누가 하네요. 내가 행복하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비동사를 애초에 왜 써야 됐었냐? 나는 행복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네. 내가 행복하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네. 만들어주려면 얘 눈치 보고 M을 쓸지 E를 쓸지 R을 쓸지 만약에 뭐 그녀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he am I, she is happy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겠죠. 네. 어쨌든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앞에 뭐가 필요해? 비동사 필요하죠. 자, running. I am running의 뜻은 그럼 뭐겠다? 나는 달리는 중이다. 오케이. 아까 전에 running의 뜻이 첫 번째 될 수 있는 게 달리는 중인이라고 그랬죠. 네. 달리다가 running, ing 붙여서 달리는 중인 되면 무슨 시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어떤 시요?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I am running의 뜻은 나는 달리는 것이다가 아니고 달리는 중이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쓸 것 같아요? 뭐 쓰기는 이거 쓰겠지. You are 예? doing. You are doing의 뜻은 너는 하는 중이다? 그렇죠. 네가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묻지 않는 말이죠. 이건 누가 네.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네. 내가 필요한 건 너는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하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이죠. 네. You are는 묻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느낌을 You are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 만들어주면 됩니까? Are you요. 그래서 무엇을 너는 하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본 이 방법을 What are you doing?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너는 무엇을 먹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eating?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바꿔서 그녀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she doing? 그렇지. 내가 뭐 하는 중이지? 하고 싶으면 What Am I doing?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상대방에게 묻기 때문에 you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하다 시에 ing 붙여서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가 됐으니까 누가 다 만들 때 뭐가 필요해졌다? 비동사가 필요해진 문장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대답이 I'm eating. I'm eating.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먹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I'm brunch. I'm eating lunch. 하면 되겠죠? I'm eating lunch. 됐습니까? 아, 이렇게. 네, 나는 햄버거 먹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eating a hamburger.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eating은 뭐로부터 왔는데? eating은 eat로부터 왔는데, eat의 뜻이 뭐고? 먹다. 나는 무슨 씨니까? 하다 씨. 하다 씨니까 뭐를 붙일 수 있고? ing를 ing. 붙일 수 있고 ing. ing 붙이면 뜻이 먹는 중인.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씨가 되기도 하고 것. 먹는 것, 먹기 이름씨라는 이름씨가 되기도 한데 네. 나는 먹는 것이다 라고 하지는 않겠죠. 나는 네. 먹는 중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씨가 왔으니까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M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Okay. 그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What are they doing? 그렇지. What are they doing? 우리가 뭐 하고 있지?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doing? 너희들은 뭐 하고 있지? 너희들이요? 자, 이거 기억 못하네요. 아, you. 어제도 얘기했어. you는 상대방 한 명도 you고 여러 명도 you이기 때문에 우리말 뜻으로 하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도 what are you doing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너는 뭐 하는 중이니? 일 수도 있고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일 수도 있어. 아이. 자, 그러면 청룡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you가 너인지 너희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대답을 보면 알지. 대답을 볼까요? 뭐라 그래요? I'm studying 그러고 있죠. 네. 그럼 앞에서 what are you doing 할 때 you는 너야 너희들이야. 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답이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라 하고 있으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study의 뜻은? study의 뜻은 공부하는 중인. 나는 studying 안 물어봤는데요. 아, 예. study의 뜻은? 공부하다. 하다시니까 ing 붙일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공부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청룡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I don't like studying.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공부하는 것을. 아.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뜻이요. 2번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뜻이 될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배우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이건 영어로 그냥 브라더로 하면 되겠죠. 네. 너의 오빠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brother doing? 오케이. 너의 오빠 안만 길어봤자 너의 오빠요? 응. He요. 아이 남자인데? He요. He. 어. 그러면 너의 오빠는 뭐 하는 중이니는 간단하게 하면 What is he doing? 인데 이 자리에다가 이게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이걸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니까 이거 지우고 뭐 집어넣으면 돼? Brother. 너의는 어디 팔아먹었나요? 아, you brother. 아, you예요. 아, you월이구나. 그래서 아, 너의 오빠는 뭐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엄청 기세. 너의 오빠들은 뭐하는 중이니? 너의 오빠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그러면 너의 오빠들은 뭐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그렇지. What they. are. 짧게 하면 대기가 아닐까요?
너의 오빠들은 뭐 하는 중이니는 brothers. 처음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너의 오빠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r brothers doing? 오케이. 왜 여기에 is가 오면 왜 안 돼? is는 자, 그렇게 물었을 때 선생님, your brothers는 안 넘겨봤자 they인데 they하고 is하고 안 쓰고 they는 are랑 같이 쓰잖아요. 네. 라고 답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m cleaning. I'm cleaning. 나의 방을. 난 나의 방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My room. My room. 됐습니까? 네. 나는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중이야. 더. I'm cleaning. I'm부터 읽어야죠. I'm cleaning the. 배... 나 화장실 청소하는 중이야. 또 뭐였지?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중이야. 베드룸.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중이야. 예. I'm cleaning the bathroom. I'm cleaning the bathroom. 나는 부엌을 청소하는 중이야. I'm cleaning a kitchen. I'm cleaning the kitchen. 됐습니까? 네. 다 했네요? 네. 주민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셨습니다. 네.